동글동글 매듭을 얹고 술을 놓아 원단 위에 귀여운 꽃들이 옹기종기 피어났습니다. 꽃을 수놓은 프랑스 자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가방이나 액세서리에 자수를 놓기도 했습니다. 모두 성남문화원의 어르신 즐김터에서 취미생활을 즐기던 수강생들의 작품입니다. 저희가 한 땀 한 땀 놓으면서 어떤 그 생활에서 어떤 그런 뭐 어려운 점이나 찌든 점 뭐 그런 게 있죠. 생활하면서. 근데 그런 게 다 해소가 되고 그 정말 수 놓는 순간순간 너무 행복해서 정말 그냥 입이 이렇게 정말 미소가 지으면서 20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편에는 한방차가 놓여 있습니다. 포공영창, 생강편강, 대추차. 보기 좋게 차려놓은 차에 향긋한 향이 더해지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합니다. 한방차에 대해서는 관심만 있었지 이런 시간을 별로 못 적었었는데 이렇게 성남시 문화원에서 이렇게 한방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좋은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값진 시간이었고 지난 6개월 이상 너무 배우는 동안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원이 올해 3월 경기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어르신 즐김터 사업에 선정돼 자수와 한방차 공방을 운영했습니다. 총 20회차로 진행됐는데 그동안 수강생들이 배운 것들을 토대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 사업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즐김터에 많이 참여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즐겁게 사시기를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이 사업 시작하는데 성남문화원은 노년의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어르신 즐김터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ABN 뉴스 홍예림입니다.